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몇 주 전에 P9D의 그 나손틴이라는 음악을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영웜의 디스곡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핫합니다. 아,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그 P9D가 이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좀 강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마치 P9D는 정제되어 있지 않은 말,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픈 래퍼인 것 같아요. 마치 투팍 같았어. 일단 영웜에 대해서도 저희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 저는 영웜의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P9D의 음악도 인정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제 음악적 취향은 아닙니다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힙합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래퍼들이 공존해야 된다고. 뭔가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래퍼도 있다고 하면은 뭔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래퍼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양 사이드에서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게 멋있는 힙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영웜의 편에 서 있다, P9D의 편에 서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음악으로 이거를 즐기고 싶을 뿐이에요.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도 과몰입하셔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이것도 게임이고 엔터테이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마케팅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영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제 태국 구독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태국 힙합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국 힙합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릴김치 같은 래퍼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태국 힙합에서 거의 최고의 래퍼들이라고 하면은 영웅과 원밀이라고 하는데, 힙합을 좀 깊게 듣는 한국의 헤비 리스너들도 원밀과 영웜의 존재를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영웜 같은 경우는 태국 힙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에 있는 래퍼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죠. 어쨌든 그 영웅과 언더그라운드 태국 힙합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P9D 간의 어떤 비프라고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관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미 음악은 한번 들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좀 즐기면서 보도록 할게요. P9D의 나손틴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심한 거 같은데? 야, 제가 뭐 P9D의 음악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곡은 좀 스케프란 느낌이 많이 나죠? 원래 한국 힙합을 듣는 리스너한테는 스케프란 래퍼들의 랩이 좀 집중되기 마련이에요. 저 긴 머리 있는 래퍼를 이제 영웜으로 비유한 거죠. 아, 세긴 세다. 아니, 수위가 너무 센데? 제가 뭐 투팍의 히름업이나 이런 가사들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적으로도 이렇게 강하게 도발하는 거는 좀 처음 봤어. 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힙합 음악이지만 진짜 이건 표현이 센 거 같아. 영웜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
저는 태국어 랩의 발음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P9D처럼 빠른 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P9D가 뱉는 거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벌스를 만들죠. 오. 플로우를 진짜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후후후후. 아, 잘하는 건 인정해야겠다. 진짜 잘한다. 제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아마 스킵프람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는 아마 이 P9D의 이 나손틴 이 곡인 것 같아. 와. 야, 진짜 세다. 일단은 퍼포먼스 자체가 너무 강렬하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저한테는. 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뭐 랩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쨌든 이게 배틀 랩이잖아요. 배틀 랩이라고 치면은 아, 진짜 이거는 정교함이 많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요즘에 랩 트렌드는 정교함만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싱잉 랩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도 있지만 이제 클래식한 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 수많은 미국 래퍼들이 비프를 하면은 이제 디스곡에다가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적잖아요. 워낙 센 표현들이 많은데 퍼포먼스에서도 이런 센 것을 보여주니까 야, 저는 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엔터테이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두 래퍼들을 모두 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두 래퍼들의 어떤 음악들을 서로 이렇게 지지할 수 있게 되는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어느 편에 서 있지는 않지만 영웜이라는 래퍼의 그 스타일도 좋아하고 P9D의 스타일도 좋아하긴 하는데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지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P9D의 이 배틀 랩은 외국인인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정교하다. 그것만은 확실할 수 있어요. 태국어를 못 알아들어도 이 랩 스킬, 랩을 운영하는 이 플로우는 진짜 정교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영웜의 답이 진짜 궁금하다. 어떤 곡을 낼지가. 물론 영웜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은 어떤 곡을 만들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